오늘의 역사 이야기 두 번째. 10월 오늘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던 날이죠. 1994년. 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때 일단은 성수대교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성수대교는 이 구조물 외관, 네, 어서 오세요. 구조물 외관이 좀 심의를 거쳤던 서울 한강 다리 중에서는 최초로 그 구조물 외관을 심의까지 거쳤던 다리예요. 왜냐면 트러스, 이 트러스 공법이 다리 이 한강 그 다리의 그 상판 밑에 그 골격 구조를 이제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좀 모양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조립을 하는 방식의 그런 다리거든요. 근데 이제 트러스 공법으로 인해서 이제 트러스라는 그 시공 방식이 나중에 적용된 다리가 좀몇 개가 있어요. 우선은 나중에 성산대교, 방화대교가 이 트러스 공법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당산철교가 있기는 한데, 당산철교는 철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가 120m. 한강 다리 중에서 당시에는 제일 길었던 교각이에요. 왜냐면 유람선이 다녀야 되니까 교각을 좀 넓게 만들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초창기 성수대교는 왕복 4차로였어요. 남쪽은 강남구 남쪽,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이동, 압구정동이라고 하죠. 왜냐면 성수대교 동쪽이 압구정 이동이고, 성수대교 서쪽이 압구정 일동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성동구 성수동이었어요. 그래서 왕복 4차로 초창기였는데, 설계 하중이 32.4톤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당시 한강 다리들 중에서는요, 대부분이 총중량 32톤 이상을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을 때예요. 왜냐면 당시 기술이 그 정도였거든. 근데 당시 한강 다리들 중에서 좀
사고 위험이 높았던 다리들이 있어요. 좀 나열을 해볼게요. 천호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그리고 성수대교, 한남대교, 그리고 한강대교는 워낙에 그냥 원래 그냥 차들이 많이 다녔고, 그리고 마포대교, 그리고 양화대교, 성산대교. 그랬던 문제가 있었어요. 잠깐만, 제가 녹화를 좀 끊을게요. 자, 이때 그 위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호대교의 경우는 그 당시 동쪽에서 하남에 있는 그런 단지들 거기서 화물차들이 좀 많이 오갔고요. 근데 이제 천호대교는 사실 그 전면 그런 보수공사까지는 아니고 약간 부분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잠실대교. 잠실대교는 이제 그 성남에서 그런 그 오는 화물차들이 되게 많았어. 통행량도 평소에 많았던 달이죠. 근데 잠실대교는 나중에 그 확장하면서 보수를 했어요. 확장 보수. 그리고 영동대교 같은 경우는 보수, 리모델링 했어. 영동대교는 보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영동대교는 사실 보수 과정에서 일부는 확장을 했어요. 그 강변북로 쪽 영동대교 북단 분기점을 보수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강변북로가 그 약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까지를 전면 확장을 했어요. 강변북로가 그 왕복 8차로에서 왕복 10차로로 확장을 한 구간이죠. 그리고 성수대교는 전면 제시공 확장. 확장 제시공. 성수대교는 이게 너무 통행량이 워낙에 많았어요. 강남하고 그 왕십리 쪽을 있는 그 길이었고요. 이 성수대교라는 길 자체가 서울의 그 주간선도로 51번 도로가 이게 거치는 지역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만 몰려다닌 거예요. 일단은 그 길이 시작하는 시점이 분당 순회동이에요. 분당 순회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분당구청, 그리고 판교, 내곡터널, 그 다음에 개포동으로 들어와요. 개포동, 그리고 역삼동. 역삼동을 거쳐서 압구정동, 서울세관 쪽을 지나서 압구정으로 올라가요. 압구정에서 건너면 이제 응봉교로 건너죠. 그래서 그 무학여고 쪽을 지나서 왕십리 올라가서 경동시장, 그리고 미아사거리, 그리고 수유역, 도봉산역, 그리고 의정부로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까지만 따져도 일단은 길 자체가 통행량이 워낙에 많은 길인데 성수대교를 왕복 4차로밖에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공을 할때 일단 왕복 4차로 부분을 먼저 만들어요. 먼저 만들어서 개통을 시켜요.
개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공사를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 구조 형식이 그 앵커 트러스랑 중앙 현수 지간이 핀으로 다 조립해서 연결을 하거든요. 그 용접하고 그 마찰 접합이 되는 고장력 볼트에 의해서 이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다리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성수대교가 확장 공사를 할 때도 조립을 하면 되는 거야. 조립식 시공이 되는 거였어, 그 다리가. 참 말도 안 되지만 조립이 돼. 그리고 한남대교는 그 고속도로하고 서울 도심에 있는 길이어가지고 워낙에 그 통행량이 많아서 붕괴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장 보수를 했어, 한남대교도. 아예 확장 보수. 왜냐면 다리를 두 개를 만들었어. 마포대교도 통행량이 워낙에 많아, 경인로 쪽에서 오는 찾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 보수. 양화대교도 확장 보수했어요. 당산철교는 제시공. 제시공 하면서 공법이 바뀌었어, 당산철교는. 그리고 성산대교는 그냥 보수. 됐고요. 그러면 그 성수대교가 특히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량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대안이 딱히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 일단은 그 동부간선도로가 원래 그 이제 저기 그 용인에서 용인 그 기흥구부터 이어져 오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잖아요. 그 죽전 지하 차도로 해가지고 그 이제 분당 수서로라고 있잖아. 분당 수서로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길을 따라서 수서나들목까지 그막 지상으로 오기도 하고 그 지하차도로 오기도 하고 또 고가도로로 오기도 해요, 탄천 따라서. 그러니까 중간부터는 이제 탄천 따라서 막그 다리가 막 오가고 막 그랬는데, 탄천 따라서 오가다가 이제 그 복정동부터 거기서 다시 이제 고가를 타요. 고가를 타고 와서 이제 수서에서 잠깐 지상으로 와. 지상으로 왔다가 이제 거기부터 이제 쭉그 다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교각으로. 왜냐면 거기가 대치동하고 삼성동하고 청담동을 통과하는 구간이어가지고 지상에다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고가로 시공을 하고 청담대교를 또 연결을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청담대교가 개통이 늦어지는 거예요. 청담대교로 이제 교통량을 좀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동부간선도로가. 청담대교, 동부간선도로. 이게 개통이 늦어지면서 성수대교가 딱히 노답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나니까 진짜 이 근방의 교통이 심각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완공 및 개통 지연. 자, 그리고 교통 대란이 우려가 됐지만 시민들이 자발적 대중교통을 우회를 해주면서 교통 대란이 생각보다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1997년 7월 3일, 일단 4차로
재개통 했고, 추후 확장하면서 그 나들목 램프도 만들었어요. 추후 확장했어. 그렇구요. 이때 확장할 때 나들목이 엄청나게 커졌죠. 성수대교가. 그랬구요. 분괴 사고가 이제 과적 차량이 너무 통과를 많이 한 거예요. 40톤 넘는 차들이 너무 많이 통과를 했어. 쭉 확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제가 여기 써놨던 다리들의 후속 대책들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성수대교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광진교 제15 보수 그래서 그 나름 그런 대안들이 나왔어요. 그 마포대교나 양화대교 그리고 한남대교 같은 경우는 아예 다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 다리 하나 더 새로 만들고 옛날 다리들을 헐었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부속을 다시 만들었어. 아예 재시공을 한 거지. 그래서 한남대교하고 마포대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남대교가 왕복 12차로가 됐고 잠실대교 왕복 8차로 됐고 그리고 성수대교 왕복 8차로 그리고 양화대교 왕복 8차로 당산철교 제시공 그리고 그 양화대교 지역은 이제 양화대교는 그길 자체도 일반 국도 6호선이라서 나름 그 확장을 했어요. 그 공항대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화대교는 나름 교통량이 분산이 됐어요. 그딱 서강대교가 개통이 된 거야. 그 서강대교가 개통돼가지고 교통량이 그래도 많이 분산되는 케이스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경인고속도로 목동 지하차도를 통해서 그 목동교를 건너요. 목동운정당 북쪽으로. 그래서 목동교를 건너자마자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 선유로로 해가지고 양화대교를 건너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냥 쭉 국회대로 직진을 해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해가지고 서강대교를 건너요. 그리고 두 길은 신촌호 거리에서 만나요. 그렇게 교통량이 분산이 됐죠. 양화대교는 그렇게 해결을 했어. 그리고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아직 교통량이 다 분산이 안 됐어요. 성산대교는 일단은 월드컵 대교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염창동 그쪽하고 상암동을 잇는 그런 월드컵 대교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월드컵 대교를 북쪽 길은 일반 국도 1호선을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돼.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길을 그렇게 연결을 해. 하는데 남쪽 길을 지금 어떻게 연결할지가 지금 대책이 안선 거예요. 왜냐면 그 제2서부간선도로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게 지금 대책이 안 나왔거든. 그 서해안고속도로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구간도. 아마 그 구간은 그 17번 고속도로가 그 완공이 돼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성산대교 쪽은 또그 다리가 만들어졌죠. 가양대교. 가양대교, 강서구청에서 그 수색교를 잇는 그 다리가 생겼죠. 제2자유로 입구. 그렇고, 그 다음은 방화대교는 어차피 고속도로니까. 그렇고, 행주대교도 여기다 위에다 써야지. 행주대교 확장 신설. 왜냐면 옛날 행주대교는 왕복 2차로였어요. 근데 통행량이 많아지니까 아예 그 편도 3차로짜리 다리를 두 개를 만들어서 새로 만들자. 근데 신행주대교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붕괴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시공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여간 운영 중에 무너졌던 다리는 성수대교 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강동대교는 처음에 이제 4차로로 만들어졌다가 다리 두 개짜리예요. 근데 이제 다리 하나 더 만들어서 확장하고.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수대교 희생자 추모비를 세웠어요. 희생자 추모비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 무항여고에서는 매년 10월 21일이면 추모식을 해요. 근데 그 추모비의 위치가 사람들이 좀 걸어가기가 좀 위험한 곳에 있어요. 그 강변북로에서 그 용비교 쪽으로 그 나가는 그길그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서울숲하고 한강공원하고 연결이 되니까 차라리 그 성수대교에서 그러니까 서울숲 부지 중에 성수대교에서 가까운 쪽으로 옮겨놓자.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건 좀 아직 해결이 안된것 같아. 그리고 서울숲역이 제일 가깝죠. 성수대교에서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좀 성수대교에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전후에 한강 다리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녹화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후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도 일어났고, 안전 불감증, 거의 결정판은 세월호였죠. 그래요. 성수대교 희생자 연령들이, 그래요. 지금은 어딘가에서 편히 잠들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은 그 성수대교를 잊지는 않고 있었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녹화 종료할게요.